Sometimes. 네, 시리얼 바이 시리얼이 아니라 칼라 바이 칼라로 리뷰하고 있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시리얼 바이 시리얼 리뷰 시바 시리에 이어 이번에 칼라 바이 칼라 리뷰 칼바 칼리. 그렇습니다. 칼바칼리 하니까 그 칼카나 말년 뭐, 천리주나 막 이런 거 생각나네요. 네, 이온화 경향. 네.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그런 것도 잠깐 기억나고. 네. 멕시코 이름 같은데요. 칼라칼리. 아, 네, 그러게요. 칼라마주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노벤버 버스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에피타이트 버스트를 했는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슬래시 컬렉션에서 지금 색상만 다른 똑같은 스펙의 기타들을 옵션으로 설정을 한 게 아니고 다 그 컬러를 다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갖고 아예 다른 모델처럼 다 이렇게 7개를 해놨는데, 실제로는 스탠다드와 빅토리아와 그리고 J45 이렇게 한 세 종류인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자세한 내용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설명드렸고, 이거는 말씀 예고했던 것처럼 점오 리뷰가 예. 거의 뭐 색상만 그렇죠. 확인하는 리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이제 사운드가 다를 수도 있으니 한번 쳐본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리뷰 먼저 꼭 체크하시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123만 3천원, 가격 동일하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은 101cm, 무게는 4.10kg. 이게 지금 큰 차이예요. 이게 지난 시간에 에피타이트 버스트가 3.88이었는데 4.10으로 가면서 체감상으로도 꽤 많이 늘어났어요. 네. 220g이 늘어났습니다. 와. 거기다가 그냥 는 게 아니고 이게 220g이 3.5에서 3.7로 늘어난 거면 그런갑다 하는데 앞자리가 그러니까 바뀌면 기분이 좀 그렇죠. 네. 4.10, 두께는 48에 52고요. 12프렛 뒤뚤레는 81mm입니다. 탑은 카브드 하드메이플 캡에 AAA 플레임메이플 비니어가 올라가 있는데 있고요. 이제 색상만 노벤버 버스트로 약간 썬버스트 느낌의 그런 느낌 색상을 보실 수 있고요. 약간 플레임메이플의 비니어의 그 플레임메이플 무늬를 더 확실하게 보고 싶으시면 에피타이트 버스트 쪽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호가니 글로스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4개는 마호가니 슬래시 커스텀 C쉐입 4개입니다. 에피폰 빈티지 디럭스 헤드머신의 그라프텍 너트고요. 너트 너비는 43mm, 지판 목재는 인디언 로럴입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22 미디엄 점보 프렛이고요. 커스텀 프로버커 알리코 2 픽업이 2개 장착되어 있습니다. 2 볼륨 2톤 3웨이 픽업 셀렉터, 락톤 튜너매틱 그리고 스탑 바텔피스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하드 케이스 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에피타이트 버스트가 가격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사운드 점수 26, 25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평균 점수는 75.5로 100만원대 기타가 도달하기에는 사실 수월하지 않은 영역대거든요. 이 영역대에서는 사실 70점만 넘어도 괜찮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영역대인데 75.5면은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관전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CUD 쪽이 다 되게 성실하게 높죠. 높았다는 거였는데 선생님이 아까 이거 무게 재자마자 바로 공언하셨죠? 야 이거 유저빌리티 하나 까야 되겠다. 편의성이 무게가 올라가면은 아무리 같은 스펙이더라도 편의성이 툭툭 떨어져요. 전혀 편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그 뭐 깁슨 같은 경우에 4.5 넘어갈 때 페널티 줘야 됩니다. 그건 뭐 그때는 이제 뭐 편의성에서 막 사운드, 3점씩 까야 돼요. 사운드도 까야 돼요. 힘들면 사운드가 덜 좋게 들리죠. 그렇죠. 4.5 넘어가는 건 저희가 응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은 합법적 마약 에피폰, 일명 에필로폰. 네, 저는 식욕 폭발 레스폴 이렇게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과연 11월이 폭발할지 한번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띄거든. 똑같네요. 기조가 참 비슷해요. 마샬이고요.
자, 듀얼리스트. 지난 시간과 그래? 전혀 차이를 못 느끼겠네요. 예. 부스러지고 참 좋네요. 네. 야, 마샬 게인 한번 들어볼게. 이거 똑같이 안 부스러지나? 기타 좋다. 어우, 강렬한 연주. 진짜 좋다. 멋있습니다. 와. 자, 바로 반주 붙여서 들어볼게요. Yeah. 잘 들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좋지? 이거 확실히 그 락킹한 어떤 감성의 리프 톤이나 이런 것들이 예. 슬래시 기타답게 쭉쭉 잘 나오다 보니까 예. 이렇게 좀 신나는 템포의 락킹한 곡에다가 얹으면 되게 신나죠. 신나죠. 네, 기본적으로 사운드 자체가 막 쭉쭉 가는. 네, 톡톡. 네. 좋습니다. 확실히 뭐 락커 감성을 깨워주는 그런 사운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아까 뭐 처음 첫 시간에도 여러분들 뭐 들으셔서 알겠지만 클리톤 자체가 하이는 충분히 갖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미들로우까지 다 두툼하기 때문에 어떤 막 예쁜 그런 뭐 코러스나 하이톤 이런 거에 쓰시기에는 조금 그런데 예. 그래도 예전에 우리가 이런 락킹한 기타들이 갖고 있었던 좀 고질적인 문제였던 클리톤이 먹먹하고 둔하고 이런 느낌이 전혀 없기 때문에 락킹한 느낌으로 사용을 하시기에는 장르적으로 아주 활용도가 높은 기타가 될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바로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합법적인 약물도 중독됩니다. 그렇죠. 합법적인 약물 중에 중독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니코틴, 네, 그렇죠. 담배죠. 담배, 뭐 수면제 뭐 이런 것들 다 중독되죠. 네. 네. 자, 저는 11월입니다. 노벤버 버스트를 사세요. 아, 그러세요?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진짜로 하나 깎으셨네요. 네. 편의성.
네, 사운드 26, 가성비 18, 편의성 15, 네, 그리고 디자인 17 해서 총점 76점 나왔고요. 사운드 25, 17, 편의성 16, 디자인 16 해서 저는 총점 74 똑같습니다. 평균 점수는 75점이고요. 네, 이게 뭐 확실히 같은 모델이라도 네. 또 뭐 디자인에서도 저희가 좀 다른 점수를 줄 있고요. 수도 있고 그리고 무게 때문에 편의성에서 하나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빅토리아. 네, 빅토리아입니다. 도둑놈 이름이죠. 네. 네, 빅토리아는 저희가 저번에 이제 깁슨으로 했었는데 네, 다음 시간에 또 에피폰 모델로 처음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폴 스탠다드. 어차피 사운드 다 비슷하고 그 스펙도 다 동일한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뭐 슬래시에 대한 뭐 특별 대우라고나 할까 에피폰에서 예, 뭐 그렇죠. 아예 다른 모델인 것처럼 이렇게 라인업을 쭉 따로 나눠놨으니까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따로 리뷰를 진행하고는 있으나 그냥 같은 기타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거 차이는 있어요. 다음 시간에 플레임 메이플 비니어탑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늬가 짝짝짝 갈라져 있는 느낌 없이 그냥 민자 네, 골드로 싹 발려져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골드탑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